고3인데 이제 맞을 준비해야지. 야, 네 턱 눌러줄게. 자, 우리 블랙터틀 선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전주 사는 19살 블랙터틀입니다. 나 전라도 사는 19살 블랙터틀인데 영상 보니까 별거 없더만 한판 붙죠. 어, 전주 제 고향인데 전주 어디 사세요? 호성동 삽니다. 호성동이요? 아, 그 좀 딥한 동네 사시네요. 제가 알기로는 전주는 좀 그렇게 뭐 이렇게 한옥마을 있고 평화로운 동네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평화로운 동네는 아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대장도 하셨고 그랬는지 저는 시비는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얼굴에 딱 그게 써 있어요. 강하다는 게 좀 써 있어가지고. 근데 오늘 종목이 레슬러인데 이제 좀 어떻게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 악동FC 룰에 맞춰서 킥복싱으로 진행하게 됐거든요. 믹스매치로 진행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초등학교 때 복싱 한 2년 정도 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상대방 우리 방패터 선수죠. 마이콜 리그라 편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어요. 방패터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. 그래플링이 좀 아쉽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어차피 그래플링 없으니까 우리 마지막 포부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한번 잘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스타 선수죠. 우리 방패터 선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수원사는 18세 방패턱입니다. 아, 블랙터틀, 내가 형이니까 내가 욕은 안 하겠는데 네 등껍질 다 줄게. 편하게 들어. 지난번 스토리에서 봤는데 뭐 저랑 뭐 하고 싶다고 올렸는데. 지금 할까요? 아, 예, 네, 죄송합니다. 저 진짜 괜찮아요. 오늘 블랙터틀 선수 이렇게 왔는데 블랙터틀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일단은 이제 전문적으로 운동 배우셨는데 이런 데 나오는 게 좀 팔리지 않나 생각합니다. 혹시 단일 종목인데 블랙터틀 단일 종목인데 단일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현대 MMA에 적합한지, 여기서 아니면 두들겨 맞고 갈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. 한번 그에 대한 견해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뭐 레슬링은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킥복싱 룰로 한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싸움의 재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도 레슬링이고 우리 방패터 선수도 유도 베이스잖아요. 전문적으로 이렇게 주먹을 배우신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 1대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기술 없이. 맞습니다. 그거에 대해 자신이 있으세요? 아, 이제 인자강이 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 포부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고3인데 이제 빠질 준비해야지. 야, 니 턱 줄게. 줄게. 너도 줄게. 좋아. 파이팅 보이.
저는 보컬로 거리 재지 말고 그냥 자 2라운드 입식룰 입식룰로 진행합니다. 복분이 기 없습니다. 자 전 넷 넷 라운드 파이트 들어
자, 1라운드 복싱 방패터, 2라운드 블랙 터틀 우승부. 와. 자, 바로 우리 수상자. 자, 오늘의 마지막 매치 박수 한번 주세요. 이거 끝나고 돈다. 자, 턴! 턴! 라운드 원 파이트! 아, 석고보드님, 제가 드리겠습니다. 그냥 귀여운데요.